에코프로라는 에코프로, 네, 2차 네. 전지 관련주인데요. 1분기 연결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매출액이 1960억, 영업이익이 163억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분기 메탈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으로 고객사 재고 관리에 대한 물량이 감소가 되고 2차 전지 재료 사업 자회사인 에코프로의 BM의 실적에 영향을 좀 미쳤다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0% 이상 거의 증가를 했거든요. 주가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좀더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은 1분기 때 전동공구용 쪽 관련해서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전방산업의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2분기 초까지 에코프로의 하이니켈 쪽 관련 재료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는 좀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동공구에서도 이 2차 전지 관련 게 들어가는데 하이니켈 향으로 들어가거든요. 하이니켈은 굉장히 좀 프리미엄이 있고 하이엔드급으로 좀 비싼 가격에 좀 속합니다. 근데 이쪽 관련해서 좀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고 2분기 들면서 전기차용 재료에서 NCA 812, 이 양극재 재료인데 이쪽 관련해서 하이네켈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재료 부문에서 연간 매출 규모를 봤었을 때는 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8,200억 선까지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오히려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네켈 NCA를 혼합한 NCM이라고 있는데 이 NCM은 에너지 밀도를 개선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 쪽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해 매출이 환경 쪽만 했을 때 연간으로 봤었을 때 83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00억, 조금 11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환경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정책 때문에 이 미세먼지 유발 산업국으로부터 국내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독점하고 있는 데가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부분 매출인데 결국 거기 안에서 매출액이 500억 이상대 대폭 개선을 할수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50% 이상 더 증가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면 매출액이 이 환경 부분에서만 1,25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에서 200억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올해 대폭 환경 부분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가 그동안에 빠졌던 부분은 전기차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으로 빠졌기 때문에 개별 기업으로서에 대한 실적 성장성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 구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차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4만 원 이상을 더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4만 원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략 지금 주가의 수준에 비해서는 40%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1차 목표가가 도달하게 되면 다시 재차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